그래서 지금 저는 그 애니메이티 자막, 물론 이런 자막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After Effects 같은 데서 만들죠. 그리고 간단한 자막은 다 파워포인트에서 이 알파가 있는 걸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M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트랙리스 제어, 다림의 2004년 특허 기술인 특허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위해서 카메라가 하나지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했었죠. 이러한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 M스튜디오는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할 때에 제가 한번 그 지금 M스튜디오의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이 화면에 만약에 제가 이 M스튜디오 메뉴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이 환경에 스위칭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스위처, 여기는 스위처가 있어요. 여기를 스위칭, 여기 내용들을 스위치하면 이제 강사가 바뀌는 거고, 여기 내용들을 스위칭하면 이 모니터의 내용이 스위칭이 됩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장면이 스위칭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자막 부분에 또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나오고 있는 슬라이드 화면이죠. 제가 그 이쪽에 파워포인트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걸 누르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왔죠. 그렇게 될 때에 이쪽 화면에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프롬프트로 뜨기 때문에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장 하면서 이 화면에 나오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음 장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하게 되면 이 다음 장 이렇게 나왔을 때에 다시 그 화면을 보면은 이 M스튜디오 화면에 이렇게 자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만약 제가 그 저 앞에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를 보여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여기를 읽으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다음 장 하면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스튜디오 P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고 노트북 입력, 그 다음에 그 웨이브 카메라 입력, 그리고 강사 카메라, 그 다음에 그 화면들을 캡처하는 거, 이런 그 인풋들이 지어지고 이 인풋에 대한 스위칭 여기서 하는데 이 스위칭 리스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눌러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카메라가 나오고 또 비디오를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M스튜디오에 크로마키를 안 한, 이건 M스튜디오 P가 아니고 그냥 M스튜디오 프로 버전이죠.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또 관객 발표 자료를 놓고 여기 발표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제 발표할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이는 건 다 M스튜디오 했는데, 물론 이 M스튜디오로도 이 화면이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이렇게 구성됐죠. 근데 M스튜디오 P는 모니터와 강사만 나오게 되고 이 밑에다가는 역시 다른 것도 넣으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M스튜디오 P에서는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누구나 선생님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그 M스튜디오에서는 이 세팅이 상당히 프로페셔널 기능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좀 사용하지 못하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속간해서 정말 편하게 강의를 하게 했는데 지금 이 장면 변하는 건 전부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이제 뭐 예를 들면 학생이 볼 때 이렇게 학생이 또 파워포인트라면 파워포인트 되는데 지금 이 M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셀프 녹화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 이 프롬프터들 이 프롬프터는
슬라이더 바뀔 때마다 이 내용도 바뀌잖아요. 요 밑에가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노트가 바뀌는 건데 그 바뀔 때마다 이 그 내용도 바뀌어서 발표하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그 프롬터를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쉽게 그 파워포인트 밑에다가 노트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롬터 자동으로 다음 장 할 때마다 바뀌니까 그때마다 읽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로 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 장면을 가져오면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이자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건 파워포인트를 MS에 넣어서 하는 거고 지금 저는 여기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화면이 나온 거를 MS 스위치를 써서 하게 되면 노트북 화면이 어디냐 그려보고 이렇게 누르면 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파워포인트죠. 이건 파워포인트고 제가 요 메뉴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요 메뉴에 보면은 아니면 크게 하려면 이렇게 되죠. 이 메뉴에서 현재 있는 스크린 캡처 또 파워포인트 화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노트북을 한번 그려 올려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Add Live 가서 노트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입력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노트북 입력 익스터널 PC 이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을 에딩을 해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현재 그 스위처 버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제 노트북에서 다음 장 하게 되면 그 스크린이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이 버츄얼 모니터 모드로 가면 지금 MS-P에서는 이 가상 모니터 칠판 하나가 있는 거죠. 이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 스위칭을 하는 거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MSP에 이것이 나오는 거. 또 이제 노트북 화면, PPT 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강의를 할 때는 노트북을 켜주는 거죠. 노트북 스위칭을 해서 여기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하고 스위칭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바뀔 때마다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파워포인트를 제가 지금 다림 시스템에서 하는 시뮬레이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가 여기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안에는 비디오, 파워포인트, 위브 노트북, 위브 카메라가 다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강의를 만드는 그리고 이 강의를 할 때 움직이는 이 화면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MStudio에는 이 배경을 바꾸는 거가 다 자동으로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배경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좀 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 그러니까 MStudio의 메뉴를 한번 골라서 현재 스크린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MStudio 메뉴죠. 여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이는 이 메뉴 안에 요 백그라운드죠. 이 백그라운드 이런 그림을 써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월을 거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스튜디오에 사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스튜디오 하면 그런 스튜디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벽과 책상을 3D 공간에서 쉽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환경의 방을 만들고 거기에 배경을 바꾸고 또 여기서 이제 배경을 만약 우리 바꾼다 그러면은 이런 배경으로 하는 그런 배경도 되고 또 이런 배경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스튜디오들을 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장면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장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1장면, 만약 이런 장면에서 이 모니터를 좀 키우려고 하면 이 모니터를 키워주면 됩니다. 세팅을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장면 2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가까이 들어갔다. 그럼 장면 1과 2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얘들을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게끔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그 화면이 만약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것을 한다면은 이제 페이스북 열죠. 페이스북을 열어서 이런 이제 그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써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페이스북 키면은 페이스북 안에 있는 라이브 여기 있죠. 여기 뭐 이제 라이브라고 있는데, 이 라이브를 눌러서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안에 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림 그 M 스튜디오를 선택하면 여기서 지금 이런 비디오가 그대로 녹화가 되고 그대로 여기서 스타트하면은 이거 페이스북 메뉴죠. 여기서 스타트하면은 방송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이 고라이브라는 걸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방송 라이브 방송 한 대에서 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 같은 것을 켜놓게 되면 이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죠.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 이제 어디 있을 텐데 메뉴에서 켜놓으면은 화면에 화상 회의가 돼서 그 화상 회의 얼굴이 여기 나오겠죠. 상대방을 보면서 방송을 상대방 같이 대화를 하는 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M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강력하고 쉽고 편하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M 스튜디오 프레젠테는 전문형 M 스튜디오에 비해서 훨씬 기능을 쉽고 편하게 만든 프레젠테이션 전용 M 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M 스튜디오 이용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교육 강의, 또 강의 녹화 방송, 원격 수업 등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